이번엔 TD17의 머플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플링이란 것은 말 그대로 뮤트를 내가 하고 싶은 양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인데요. 전면 패널에 머플링을 클릭하면 그 상태에서 스네어를 연주하면 현재 테이프 3라고 되어 있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테이프를 3개 붙였다. 그러면 뮤트가 되겠죠. 다이얼을 왼쪽으로 돌리면 테이프 2. 지금은 아무것도 머플링을 하지 않은 상태. 또 오른쪽으로 돌리면 점점 뮤트가 되는 걸 느끼시죠? 이 상태에서 테이프 5에서 계속 올릴 수 있습니다. 도넛이라는 것은 그 테두리에 덮어주는 거 있죠? 뮤트를 위해서 특별하게 사용하는 그런 제품인데 이런 식으로 도넛 모양으로 뮤트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더 뮤트를 더 전 구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테이프는 한 구간만 잠깐 하는 건데 도넛은 더 많이 뮤트가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죠. 베이스 드럼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고 싶은 말대로 양대로 베이스 드럼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악기보다 조금 티는 덜 나겠지만 충분히 내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탑 역시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지만 점점 뮤트가 되죠. 네, 펠트라는 것은 이제 특정한 기기를 사용해서 더 눌러주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이제 테이프 붙이는 거 말고 더 한 구간을 강하게 눌러주는 기기인데 그것을 얼마나 눌러주냐, 그 힘의 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소리대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뮤트된 소리를 좋아해서 이번엔 드럼 소리를 제가 한번 튜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높이고 낮추고 음색을 변화시키고 싶죠? 그럴 때는 전면 패널에 튜닝 버튼을 클릭하면 사이즈가 나오고 네, 하이햇을 연주하면 13인치라고 현재 적혀 있죠? 네, 이것을 제가 숫자를 높이면 다이얼을 또 돌려서 더 무거운 소리가 나죠? 네, 19인치 하이햇입니다. 낮출수록 작은 인치수, 그래서 소리 높아지죠. 스네어 역시 현재 플러스 17 음색으로 되어 있는데 낮추면 왼쪽으로 다이얼을 돌려주면 탐도 역시 튜닝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플로어 탐도 튜닝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TD17 모듈을 활용해서 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드럼, 스네어, 헤드를 연주할 수 있고 크로스 림샷을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탐탐, 탐의 림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하이햇, 엣지 이렇게 걸어 연주하는 것을 엣지로 연주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소리가 더 따뜻한 소리가 나죠. 그리고 팁 나눠서 연주가 가능하고요. 크래쉬 심벌 역시 엣지, 팁 그리고 잡아줄 수 있습니다. 뮤트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크래쉬 역시 팁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라이드 심벌도 팁으로 연주가 가능하고 벨을 따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주 같이 해보면요.